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보훈 MC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율곡이 선생이 태어난 오죽헌 바로 옆에 위치한 강릉 오죽 한옥마을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와, 이 한옥의 멋스러움이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자, 오늘 이곳에 제가 왜 찾아왔냐고요? 바로 이곳 어디에선가 우리 청소년들이 보훈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아주 손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입니다. 자, 어떤 체험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테이크기 페이퍼 조명을 만들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만들 건 바로 요건데, 그냥 보면 조명 같은 느낌이 없죠? 자, 우리 불을 꺼고 끄고 얘가 어떻게 빛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기다린 보람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조명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불 켜주세요. 자, 우리 먼저 종이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봐, 불빛에 보면 종이에 막 구멍이 뚫려 있죠. 칼집도 나 있고. 자, 이 사이로 조명을 켜면 불빛이 다 새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에 지금 점이 막 박혀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는데, 자, 이 사이로 불이 나오게 되면 태극기 태극 문양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하게 될 건 태극기 부분을 오늘 예쁘게 색을 칠할 건데, 그 전에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자, 얘 한번 봐주세요. 네, 얘 이렇게, 얘는 뭘까? 얘는 LED예요. 자, 뒤에 이렇게 보면 스펀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없는 친구들도 있어. 아니, 친구야, 여기를 봐야지, 얘들아. 자, 들고 보시면 스폰지를 떼주세요. 이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발을 요렇게 돌리면 얘가 쏙 빠져나오게 돼요. 돌려서 다 빼놓으세요. 빠지죠? 자, 불은 아직 켜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눈이 부셔서 아직 불은 켜지 말고, 자, 빼놓으시고요. 뒤에 보면, 자, 뚝딱이가 있는데 불을 켜서 우리 불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할까요? 자, 눈 부셔. 불을 꺼서, 자, 확인했죠? 그러면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빼놓으세요. 이렇게. 자, 놓고요. 그 다음 뚜껑 있어요. 뚜껑은 위에 글씨 있고 안에는, 자, 지저분하게 태운 이거는 불로 커팅하는 거라서 안에 보면 불자리가 있는데 얘는 다 종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먼저 색을 칠해야 돼요. 자, 우리 태극기 먼저 색을 칠해볼까? 자, 예쁘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아래 색깔 다 알고 있죠? 자, 우리 종이 보면 위아래가 있어. 나 위아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얘기하세요. 위아래 있으니까, 자, 예쁘게 색칠. 그렇지, 그렇지. 글씨가 아래로 오게. 자, 옆에 태극기 칠하면서 옆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 얘들아? 그런데 무궁화꽃 색깔, 선생님은 핑크색만 다 집어넣어 놨는데 원래 하얀색도 있어. 아, 하얀색 오른쪽 밑에 보면 하얀색 무궁화도 있어. 우리 친구 지금 태극기를 되게 정성껏 막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엄청 진지해요. 어떤 마음으로 태극기 그리고 있어요? 뭔가 나라를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 막 태극기를 그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막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아, 그 전에도 혹시 태극기 그려본 적 있어요? 네. 언제 그려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그 건곤 감미 어디서 끊고 막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아요? 네. 오늘은 잘할 수 있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태극기 여러분도 잘 그려보세요. 오, 잘 그리네요. 자, 우리 색칠 다 됐죠? 자, 앞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자기 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색칠 예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종이를 한번 뒤집어 볼까? 자, 얘들아, 종이를 뒤집어 보면 디귿자 모양으로 테이프가 붙어져 있지. 이 테이프를 떼겠습니다. 이거는 양면 테이프야. 자, 떼어보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듣고 이해가 될 거야. 자,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끝을 잘 맞춰서 자,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오세요. 자, 보세요. 발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발이 이쪽 밖으로. 근데 여기가 자, 위아래를 잘 봐야 돼. 얘가 다리가 되는 아이가 아래로 와야 돼요. 그림 본드를 열어서 우리 여기에다가 본드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게 되는 거야. 종이하고 나무가 붙는 쪽 경계. 안쪽으로 보세요. 종이하고 나무가 붙는 이쪽으로 본드를 살짝 발라줘. 자, 종이하고 나무하고 붙는 이 경계면에 본드를 칠하는 이유는 나중에 양면 테이프가 쓰다가 보면 늘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본드를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드를 남은 나무 부분에 본드를 조금 더 칠을 해주세요. 본드를 칠을 하시고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 뚜껑이 있어, 얘들아. 뚜껑을 가운데다 맞추고 얘도 끝쪽에다가 맞춰서 똑같이 양쪽을 말아서 우리 있지? 원통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붙이는데 끝까지 다 가지 말고 자, 아까처럼 우리 중간 정도에서 멈춰서 여기도 본드 한번 발라주시고요. 본드 한번 발라주시고 얘는 남아있는 종이에다가 본드를 한번 칠을 해놓을게요. 살짝 너무 많이 본드 칠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끝까지 다 말고 가겠습니다. 자, 손으로 잡아서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 본드 칠을 안 하면 나중에 쓰다가 혹시 종이하고 얘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드 칠을 해주는 거야. 자, 요렇게. 자, 한번 굴려주시고, 본드 뚜껑 본드 칠했니? 네. 본드 뚜껑에도 했어? 네. 옳지. 자, 한번 요렇게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종이하고 종이 맞닿은 여기는 요렇게 손톱 끝으로 한번 싹 쓰다듬어 주면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그냥 놔두면 마를 때까지 혹시 종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고무밴드 줬잖아. 고무밴드로 여기 위를 한번 자, 한 30분 정도만 얘로 잡아주자. 자, 나무하고 종이하고 이 연약감. 옳지. 자. 그렇지. 오, 잘하시네. 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건전지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집에 가서 예쁘게 태극기 조명 사용하세요.
네, 우리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보훈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재미있게 했는데요. 정말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앞으로 뭔가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깨우치고 더 통일로 나아가는 한 발걸음 오늘 내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네. 자, 그러면 함께 외쳐볼게요. 우리의 70년 통일로 가는 두드리!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그라피로 국가 보훈의 날에 맞는 그런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글귀들을 써볼 건데요. 캘리그라피를 해봤던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뭔지 아세요? 네. 뭘까요? 그 이렇게 예쁘게 쓰는. 이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아름답게 멋진 글씨로 좋은 글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캘리그라피 선생님께서 이렇게 멋진 글을 붓글씨로 캘리그라피를 써주셨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잘 쓴 것 같고. 오! 옛날에 썼던 그 붓글씨라니 이게 신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붓글씨를 다 써내려갔을 거니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는 말을 우리 친구가 해줬어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아마도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우리 친구 카메라 보고 화이팅 한번 해볼까? 캘리그라피 잘 쓸 수 있어야죠.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이제부터 호국 보훈에 관한 글귀를 멋지게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생각나는 글귀들을 한번 앞에 있는 종이에다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글씨를 써볼 건데 친구들이 말해주는 글귀를 선생님이 한번 써주고 그거를 옆에서 한번 따라서 써보도록 할게요. 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 쓸지 한번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친구부터 얘기해볼까? 친구 뭐 쓸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샘플로 몇 개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아까부터 뭔가 눈독 들이더라고요. 잘 쓰네. 잘 쓰네. 이 붓글씨에 거침이 없습니다. 붓글씨에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 괜찮아. 지켜, 네 자, 네 자. 잘했어. 그러면 각자 쓰고 싶은 걸 내 글자체로 먼저 한번 써보자. 우리 친구처럼. 글씨체로요? 각자 글씨체로 한번 써보자. 각자의 아주 독특한 개성으로 지금 글자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어떻게 쓰나 하고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써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걸 좀 바꿔주세요, 캘리그라피로. 네. 친구들이 원하는 글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캘리그라피로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붓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굵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워서 이렇게 살살 그으면 얇게 나오고 잘했어요. 그치?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누르면 조금 더 두껍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굵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펜이에요. 옆으로 누르면 이렇게 더 두껍게 나와요.
너무 세게 누르면 부러집니다. 그쵸?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내려서 그을 때는 옆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세워서 위로.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다른 이런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붓펜으로 굵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글씨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 쓴 거 글씨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이거 여기다 써주겠다. 통일형 안에 두드림. 그리고 약간 작게 좀 얇게 이렇게 써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통일로 가네. 그쵸. 두드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번 요 모습으로 또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한번 비슷하게 선생님을 따라서 해 보면 이것이 캘리그라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글씨 말고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선생님. 태극기 하나 그려주셔도 되고. 요, 잘한다. 우리 친구는요, 아직, 우리 친구 몇 살이죠? 7살. 7살이거든요. 우리 친구 7살이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따라 그려보라고 해주셨더니, 정말 이렇게 예쁘게 강릉의 해, 바람, 산, 사람, 돌, 물고기 바다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줄까, 카메라에? 우리 친구가 그렸어요. 오,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캘리그라피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에? 없어요.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통일로 가듯 두드리 우리 제목을 써줬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쓰셨고 그 밑에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써보세요 했는데, 저는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요? 그냥 있는 거 따라서 써요. 오, 있는 거 따라서 썼어요. 자, 이제 캘리그라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나요? 좀. 네, 네, 캘리그라피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멋진 캘리그라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요, 우리 제목 우리의 70년 통일로 가는 두드림이라는 멋진 붓글씨 써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작품들을 지금 여러분께 자랑합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렸어요. 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훈 테마로 한 체험 캘리그라피 완성입니다. 후!